경우에는 관리비가 9만 원인 대신에 도시가스가 포함되어 있고, 요 가격대 집에서 그러니까 3천까지 받아주는 곳은 많이 없죠. 보니까 이것도 좀 새로 한 것 같네. 근데 7층이면 뭐 하나? 근데 앞에 벽이 있네. 7층인데 앞에 벽이 있어서 큰 고층에 그거는 의미는 없겠다. 아니, 그냥 괜찮네. 제가 얼굴 모자이크 할 거니까 괜찮아요. 크기를 재보면, 여기 신림역에서 5, 6번 출구 쪽으로 한, 여기가 500m 정도 나올 거예요. 여기서니까 아주 가까운 위치입니다. 3m고, 이렇게가 2m 80. 그러니까 1000에 40도 되고, 2000에 30도 되고, 3000에 20까지 되는. 이 정도면은 괜찮아. 이 위치에서는 괜찮습니다. 아까 그 두 번째 집보다는 조금 더 작을 거예요. 조금. 아까 그 집이 3m, 3m 정도 나올 거거든요. 네. 조금 더 작을 거예요. 조금. 큰 차이는 안 나와. 화장실에 창문은 없고. 그러니까 위치를 네. 우선적으로 보니까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